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중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크리스찬 맥캐프리라는 현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런닝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직은 4년차에 꽤 어린 선수이지만 이미 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맥캐프리 선수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선수인데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의 하늘의 별 따기 입시 목표인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는 프로 무대에서 지치지 않는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운동신경도 그렇지만 다재다능한 선수로 러싱과 리시빙 둘 다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많은 어린 런닝백들의 워너비인 이 선수 크리스찬 맥캐프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맥캐프리 선수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에드 맥캐프리는 스탠포드와 NFL에서 리시버로 뛰던 선수였고 어머니 리사 맥캐프리는 스탠포드에서 스타 축구 선수였다고 하네요. 부모님 외에도 3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셋 다 대학 미식 축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할아버지는 스프린터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고 이모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팀을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였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월드클래스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되겠죠. 맥캐프리는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합니다. 벨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고등 미식 축구 선수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런닝백, 리시버, 코너백, 그리고 펀터로 뛰었다고 하네요. 더 대단한 건 한 시즌에 3000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고든 커리어 통틀어 8000야드 이상 기록했으며 총 터치다운은 141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콜로라도 미식축구 최고 기록들이라고 하네요. 미식축구 외에도 육상, 스프린트 종목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00m 달리기는 10초대로 끊었고 200m는 22초대로 끊을 만한 순수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죠. 졸업 후 뛰어난 운동신경뿐만이 아니라 똑똑한 머리까지 물려받았던 크리스찬 맥캐프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스탠포드에 진학하기로 결정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짜 대학 리그 디비전 1의 큰 학교인 스탠포드로 진학한 맥캐프리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1학년은 대학 레벨 경험을 쌓아가며 백업 런닝백으로 보냈지만 2015 시즌인 2학년 때부터는 대학 미축 팬들의 관심을 완전 낚아채기 시작했죠. 사실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맥캐프리의 2학년이 3학년보다 더 대단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스탠포드 역사상 최초로 2000 러싱야드를 기록했을 뿐더러 베리 샌더스의 대학 미축 기록이었던 3250 올 펄포스 야드를 3864 야드를 기록하며 완전 박살냈죠. 올 펄퍼스 야드는 러싱, 리시빙을 비롯해 다른 리턴 야드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기록인데 맥캐프리 선수가 2000 러싱 야드를 비롯해 다른 방법으로 또 거의 2000 야드를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중 킥오프 리턴만 1070 야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맥캐프리는 한 시즌 최고로 다재다능한 대학 미식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폴 홀넝상을 받게 되고 또 하이즈맨 레이스에서 데릭 헨리에 밀려 아깝게 2위를 하고 맙니다. 이 시즌 아이오와와의 로즈볼 게임에선 로즈볼 역사상 최초로 100 러싱 야드와 1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며 MVP로 선정되기도 하죠. 대단했던 2학년 시즌을 정상의 폼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맥캐프리의 3학년 시즌은 2학년 시즌만큼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꾸준히 맥캐프리만 견제하기도 했고 사실 저런 역사적인 시즌을 다시 반복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이 시즌 막바지엔 여러 대학 미축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드래프트를 위한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서 스탠포드의 시즌 마지막 볼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팬들은 어떻게 팀을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물었고 이렇게 맥캐프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맥캐프리의 이 선택을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대학 미축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닉 보사 같은 선수는 아예 학교에서 자퇴하고 드래프트 준비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맥캐프리의 선택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을 받고 뛰지도 않는 대학 게임을 접고 미래의 직업을 위해 준비하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하기도 했고 스탠포드가 참여했던 볼 게임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두 쪽 의견들이 다 말이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 재발 확률이 높지만 않다면 꼭 볼 게임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보고 싶네요. 이렇게 논란을 겪고 꾸준히 프로 전향을 위해 훈련했던 맥캐프리는 컴바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40야드 대쉬나 이런 육상 기록들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스킬 포지션 드릴에서 엄청난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맥캐프리의 뛰는 모습을 보시면 이 선수가 얼마나 정석으로 뛰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미식축구에서 꼭 필요한 빠른 스텝과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 전환 능력이 대단했죠. 벤치프레스를 10번밖에 못하면서 너무 약하다는 말을 조금 듣긴 했는데 많은 스카우트들은 아마 런닝백의 벤치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값을 올린 맥캐프리는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 라운드, 8번째로 캐롤라이나에게 뽑힙니다. 이때 당시에 캐롤라이나는 뉴튼과 더불어 두 번째 스타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캐프리는 거의 드래프트 되자마자 4년 1,700만 달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된 맥캐프리는 나쁘지 않았던 루키 시즌을 뒤로하고 굉장히 훌륭한 2018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의 캐롤라이나의 공격을 다 캐리하기 시작했죠. 런닝게임에서 1000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패스는 107개를 캐치하면서 역시나 다능한 런닝백의 면모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에 맥캐프리는 캐롤라이나 팀 역사상 한 시즌 가장 많은 1965 올 펄포스 야드를 기록하게 되고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맥캐프리의 성적은 그 다음에 더 발전하게 됩니다. 2019 시즌은 맥캐프리의 첫 프로볼 시즌으로 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러싱과 리시빙 두 종목에서 각각 1000야드 이상을 기록하게 되죠. 이 시즌의 캐롤라이나 공격 야드 중 43%가 맥캐프리를 통해 나왔다고 합니다. NFL의 그 어느 선수보다 더 많이 팀의 공격을 책임졌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맥캐프리는 데뷔 후 이 세 시즌 동안 한 번도 결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 16경기를 3년간 계속 뛰었죠. 누구보다 많이 쓰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하지 않고 몸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칭찬받을 만했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고 팀을 캐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네요. 4년 6,400만 달러 계약 연장이 성사된 이번 시즌엔 맥캐프리를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선수도 아이언맨이 아닌지라 결국 시즌 초반에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11번째 주까지 3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맥캐프리는 이미 여러 NFL 최고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닝백으로서 한 경기 최다 리셉션인 15개, 한 시즌 최다 리셉션인 116개 등등 이미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도 남았죠. 이제는 부상에서 빨리 회복해서 하이라이트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캐프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